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 7월 방화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통과 의뢰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한 계획된 의도된 사살입니다. 당시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역자를 봤습니다. 새벽 그 쇄도지를 보러 일출 보러 나간 박왕자 씨 첫 발, 세 발을 쐈는데 북한군의 세 발 중에 첫 발이 오른쪽 등불에서 왼쪽 등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7초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등 뒤에다가 두 발을 또 쐈습니다. 박왕자 씨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경계근무 수칙상 아녀자가 동틀 무렵에 쓰러졌다? 당연히 가서 생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살했습니다. 당시 MB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북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을 통과 의뢰라고 했습니다. 2010년 3월 20일 청와대 북침 우발적 충돌이라는데 이것은 북한 어뢰에 의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당시 영국, 스웨덴 등이 참여한 각국 진상 조사단도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46명의 젊은 용사들, 정말 22살, 3살 우리 아들 같은 용사들이 사망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5.24 조치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기보다는 북한의 대남 선동 부장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이를 강행하겠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청와대 오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조 국가안보실 2차장 탑다운 방식이 지금까지 북미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탑다운 방식은 실무협상에 보다는 정상 간의 핵 단판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2차 북미협상이 실패한 것 탑다운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탑다운 방식이야말로 정치적 공갱에 처해 있고 그리고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해서 김정은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도 취소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선전선동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이 탑다운 방식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북한 편들기 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트럼프를 속이려는 김정은의 사기술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